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장을 맡은 세계 남자 골프 대회 이 프레지던트 컵이 개막했습니다. 자, 오늘 행사도 인천에서 열렸는데 자, 골프 관련해서 아버지와 딸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야기 재밌는 얘기가 많죠. 그 얘기 오늘 저희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남 고성 재보선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스터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 얘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예. 자, 이제 골프 얘기로 좀 가봐야 될 텐데, 이 굉장히 유명한 대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경연으로 열리는 골프계의 월드컵.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직접 명예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더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예. 6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아시아에서 그러고요. 최초로 개최되는 거기 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 명예회장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배상문 선수가 한국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출전을 하고요. 미국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팀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의 각국의 팀이 혼성으로 해서 시합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야, 그 정도면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한 거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 좀 일본에서 하지 못했던 열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최되는 것인가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 골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 걸로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 골프채 저희가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네. 이 골프를 대통령이 왜 안 좋아하는지 뭐 과거에 나온 얘기들이 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주로 테니스나 예. 탁구 뭐 이런 것들을 생활 스포츠를 주로 즐겨 하고 예. 골프채는 아마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는 좀 다른데 여러 가지 근데 사실 공무원 중에서나 정치인 중에서는 골프를 좀 허용해 달라. 이 골프가 당연히 이제 부자들만 누리는 그런 부자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많이 대중화됐고 내 돈 내고 접대가 아니라 내 돈 내고 치는 골프라면 공무원들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윤호해달라 이렇게 청탁들이 예. 많았습니다.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은 이제 곧 좀 골프를 좀 치게 좀 해주세요. 예.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예. 말을 안 한 거죠. 예. 여기서 뭐 당연히 골프는 해금이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청와대 수석들이 접대 골프 아니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2013년 7월에 청와대 회의에서 얘기했더니 누가 언제 골프를 치라 마라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근데 뒤가 중요하죠. 그런데 바쁘셔서 그럴 시간이 예. 있으시겠어요. 중국집 가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마음대로 시켜 먹어. 난 짜장면. 그렇지. 똑같은 예. 얘기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대통령이 골프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탁구 치는 거 그리고 배드민턴 치는 거 이런 게 장면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소개가 됐어요. 영상 한번 보시면 지금 탁구도 저게 폼이요. 제법 상당히 치시는 그런 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랠리가 끊어지지 않고 오래 치는 것만 봐도 예.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라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유남규 국가대표 코치가 이제 감독이 계속 보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축구에 가서 그 탁구를 치던 모습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에는 현정화 코치와도 직접 탁구를 쳤던 경험도 있고요. 뭐 지금 탁구 예전에 지금 또 탁구 치는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쳐요, 자우지간. 네. 잘 칩니다. 탁구 저 정도면 꽤 잘 치는 건데. 자, 근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 골프를 많이 즐겼어요. 아버지는 많이 즐겼는데 딸은 지금 골프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어느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골프 쳤습니까? 뭐 해외 기빈들이 오면 골프를 치기도 했고 예.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자, 이게 처음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인데 예. 네, 71년에 골프를 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있는 외빈의 모습도 살짝 보인 것 같고. 예, 에그뉴 미 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네. 그때 근데 모자는 좀 골프 모자 같지 않고 새마을 모자를 쓰고 지금 예. 골프를 좀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어쨌든 저 때도 저게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이 저 때 몇 개 없었잖아요. 예. 태릉 골프장, 군 골프장이죠. 그렇죠. 태릉 골프장에서 저렇게 골프를 치는 모습. 예. 태릉 골프장 지금도 비싸지 않고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 그러게요. 근데 안에 보니까 넥타이도 매시고 네. 그죠? 넥타이도 매고 골프를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러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냥 맨바닥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 당시엔 저게 시설들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캐디 모습도 좀 이채롭습니다. 예. 옛날에 70년대도 저런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이색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네. 예, 스윙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윙을 한번 볼 텐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스윙인 것 같네요. 네. 운동 신경이 뭐 워낙 좋았다고 알려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이제 재보선 선거가 10월 달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화면에 지금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스터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 초상권 침해 아니냐 또는 합성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선거 공보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를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10월에 예. 하는데. 박정희 부활, 새마을 정신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기호 4번을 달고 공화당 김인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왼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오른쪽에 네. 자기 얼굴을 걸고 이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뿌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남희 차장. 네. 이 공화당이라고 하면 사실 신동욱 총재가 이끌고 있는 그 공화당 맞죠? 박근혜 네.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혜 제부. 씨의 남편. 그렇죠. 예.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끄는 당이 바로 공화당인데 공화당 후보로 바로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그 박정희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좀 누가 되는 포스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예전에 하긴 네. 뭐 친박연대라는 네. 참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당 이름까지 있기는 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신동욱 총재의 설명에 따르면 그 자신이 자신의 당에서 나온 김태 후보는 친박계 후보고 예. 친박 뭐 박 저 본인이 이제 박정희가와 또 저거 집안이다 하니까 예. 친박계 후보고 지금 새누리당 후보는 비박계 후보다. 아, 그래서 이번 그 재보선은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이다. 예.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잘 짰네요. 하고 예. 있습니다. 본인 예. 생각이죠, 본인 예. 생각. 손정혜 변호사, 선거법에는 걸리지 않습니까? 제 예상컨대 저거는 분명히 배포되지 않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요. 보통 선거 벽보나 공보에는 후보자 이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이것이 불공정한 한 경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굉장한 든든한 지원군이 마음대로 쓴다고 한다면 다른 후보들은 사실 불공정 경쟁자로 그 부당하다고 그 하소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을 예. 게시물로 판단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이 지난번 이제 4.19 재보선 관악을에도 한번 후보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예.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되면 이 신동욱 총재의 꿈은 그렇습니다. DJ의 동교동계, 예. 그다음에 그 YS의 상암동, 이제 상도동, 상도동 예.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 동계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포부는 다 사람들이 갖고 그 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각자 생각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평가가 나올지 이제 선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남희 차장. 네. 자, 다른 얘기 하나 해봐야 될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구미에 있잖아요. 경북 맞습니다. 구미에. 근데 거기에서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지금 멋진 지도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바로 구미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 구미. 예, 고 박 박정희 예.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인데요. 네. 박정원 앵커 거기 한번 눌러주시죠. 예, 한번 눌러볼까요? 네. 뭐가 나오나요? 누르면? 대통령의 생가로. 아, 그렇군요.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 예.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머니와 1929년에 심은 감나무가 한 그루. 감나무? 네. 예. 이제 생가 모습을 쭉 보시면서 제가 감나무를 설명을 드릴게요.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6.25 때 잠시 불타서 약간 손상이 돼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감나무에서 감이 열린다고 해요. 아직도. 그래서 대한민국 서포터즈라는 그 회원들이 바로 이 감나무에서 어제 감 아주 잘 열린 감을 수확해서 청와대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어제 그 감을 수확하는 예.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딴 감을 특히나 상품성 높은 좋은 감만 골라서 그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고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올해만 한 게 아니라요. 2012년부터 이 작업을 계속 해왔다고 하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니까 직접 감을 이렇게 따기도 했네요. 네. 이 감나무가요. 저도 네. 어렸을 때 주변에 시골집에 자라가지고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가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감나무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다리 같은 걸 놓고 하고 감을 좀 따고 있네요. 감을 따는 모습인데 저희가 지금 저 장소를 좀 찾아보려고 예. 했는데 지금 신당동 자택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혹시 저 사진을 보시고 어느 곳인지 아는 분들은 카톡으로 좀 연락을 주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친구분들 카톡을 또 활용해서 네.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